외자 유치와 지방 외교 확대를 위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중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 광둥성과 동북 삼성 등을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첫날부터 충남도는 중국 국영전력회사인 CGN 대산전력과 1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북지능전략의 핵심지인 랴오닝성을 방문한 도는 경제통상실과 상무청과 MOU 등 5개 분야에 걸쳐 MOU를 체결하며 교류 협력의 폭을 확대했는데요. 우호교를 14년 만에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헤이룽 장성을 찾아 20년 우위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지방 원탁회의에 참석한 도는 영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평화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